용산강 여행이 끝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연결하는 구간 이곳에서 목포 국제 여객선 터미널로다 이동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또 제주도로다가 들어가가지고 제주 한상 자전거길 여행을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목포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 앞에까지 왔습니다. 저기 보면은 목포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라고 있죠. 이곳에서 저는 오늘 밤 1시에 출발하는 페리호를 타고서 제주도로다가 입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곳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영산강 하구 인증센터 그쪽 주변에서 이곳까지는 약 한 8-9km 정도 거리가 많지는 않지만은 도심을 통과하면서 신호등에 계속 걸리고 뭐 복잡한 곳을 통과하고 하다 보니까 한 30-40분 아마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드디어 제주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젯밤 목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01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01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4시간 30분 걸려가지고 제주항에 정시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 26도, 다소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런 날씨입니다. 자, 이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는 용두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제주도 환상 자전거길 233km 자전거 제주 한상 자전거길 여행은 시작을 됩니다. 시간 아침 6시 여러분들이 찍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로 선지 해장국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 용두암 인증센터까지 왔습니다. 제주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한 4km 거리에 있지만은 금방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주 한상 자전거길 여행 용두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제주항까지 가는 이런 루트로다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선호하는 코스가 용두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해안가를 끼고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아름다운 제주의 환상적인 해안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다가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환상 자전거길 첫 번째 인증 지점 용두암입니다. 자, 제주공항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제주 해안의 특유의 향긋한 바다 내음을 맡으면서 벌써 2호 해변까지 왔습니다. 보면은 이런 곳이 나옵니다. 자전거 진입 금지라니요. 자전거 길을 따라왔는데요. 이렇게 또 보행자 전용 산책로라고 해가지고 길을 막아놨습니다. 때로는 길이 좁아가지고 어렵게 가야 되고 또 도로 옆으로다가 이렇게 자전거 길이라고 해놨지만은 보행자를 만나면은 교영하기도 힘들 정도. 도로로 나가면은 자동차들이 씽씽 가고 보행자 통로로 오면은 보행자들이 간섭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벌써 UFO가 내려앉은 곳까지 왔습니다. 현재는 다락쉼터 인증센터까지 왔습니다. 용두암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구간은 18km, 20km 미만입니다. 뭐 아침 기온에 아직까지는 햇살이 많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런대로 원활하게 이곳까지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다락쉼터가 기억나는 곳이 저쪽에 오다 보면은 다락같이 아주 가파른 어필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그마한 언덕길 두 개, 세 개 그 정도 통과하다고 하고 바로 오기 직전에는 아주 가파른 언덕길을 통과하면서 바로 이렇게 가파른 언덕길 다락같이 올라가는 길이다 해가지고 다락 인증센터라는 이런 기억을 하면서 하고 있는 곳은 한림항입니다. 저쪽 건너편으로다 보니까 수협 공판장도 있고 이쪽 한림항 항구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빼곡하게 정박해 있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자, 현재 제가 도착한 곳은 해걸음마을 인증센터입니다. 조금 전에 그곳에서 인증을 마치고서 이동 구간 이곳까지는 약 21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구간에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고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햇살이 아주 따끔따끔하게 이제 폭염이 내리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쉴 곳도 없고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작년에 이곳을 지나갈 때는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우렁쾅쾅쾅 하면서 번쩍번쩍하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막 저쪽에 가가지고 비옷을 갈아입고 막 완전히 전투태세를 해가지고 비를 잠시 피해가지고는 계속해서 비를 맞으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새로운 곳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이랍니다. 서귀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그나저나 환영이고 뭐고 너무 뜨겁습니다. 이거 그늘도 하나 없고 완전히 땡볕에 노출돼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서귀포시 지금 현재 한 40km 정도를 도로 주변에 길을 따라가지고 왔는데 와, 쉴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늘 하나 없습니다. 완전히 뭐 사막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와, 도저히 뜨거워서 못 가겠어가지고 이 풀밭이 우거져 있는 숲속에 지금 거미줄 쳐져 있는 낡은 정자각이 하나 있어가지고 일부러 여기 찾아왔습니다. 뜨거우니까 계속 가면서 물 마시고 콜라 마시고 방법 없습니다. 올라가도 안 되겠네. 또 물도 먹고 가야 됩니다. 아이고, 물도 미지근한 게 맛도 없지만은 물배만 빵빵하게 채웁니다. 좀 땀 좀 씻고 했으니까 잠시 여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에 가면은 세 가지가 많다고 하죠. 바람, 돌, 해녀. 자, 이거 세 가지가 많다 그래가지고 삼다도라고 하죠. 근데 요즘 와 보니까 또 뭔가 이게 세상이 바뀌었는지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는 편의점이 많습니다. 3다가 아니라 4다입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완전히 머리를 식혀가면서 갑니다. 물병을 갖다가 머리다가 쏟으니까 시원해집니다. 근데 입안에 찝찝한 소금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짜! 자, 드디어 소황산 인증지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조금 전에 저쪽 인증지점에서부터 이곳까지는 이동거리가 구간이 35km. 아, 다소 상당히 좀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지금 햇살이 아주 따끔따끔하게 아주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라이딩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주도 날씨 비가 오지 않으면 또 이렇게 햇살이 뜨거워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상당히 좀 폭염에 시달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은 또 완전히 바닥이 났고 더워가지고 오다가 막 물을 끼얹으면서 왔습니다. 날씨도 뜨겁고 해가지고 진짜 물만 많이 먹었더니만 물배가 불러가지고 밥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오후에 또 계속해서 또 힘겹게 또 이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식사를 해야 되고 해가지고 생선 정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모듬 생선이네. 예, 생선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갈치, 가자미, 고등어, 조기, 골고루 이렇게 나오고 밑반찬 나오고 정가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점심 먹고서 산방산 그 산을 넘어가지고 중문으로 다 올라오는 길 어필 구간 장난 아닙니다. 아주 햇빛이 따끔따끔해가지고 너무 뜨겁고 막 완전히 제주도에 와가지고 완전히 바베큐 되는 줄 알았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그냥 익을 정도로다가 아주 폭염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화장실을 만났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냥 물을 갖다가 막 통째로 막 가면 바가지를 퍼붓습니다. 온몸에 지금 줄줄 막 흐르지요. 옷도 완전히 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 자, 이 정도만 하면은 그래도 한 시간 정도는 견디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아프리카까지 왔습니다. 앞쪽에 아프리카 코끼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뒤쪽으로는 무슨 성들이 쌓여 있나요? 마법의 성 같은 성이 있는 곳 아프리카 박물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법한바당 인증센터까지 왔습니다. 자, 오전에 소황산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이동하는 이 구간. 자, 이동 구간이 이곳은 한 30km 정도 되지만은 오전에는 크게 오르내림이 없이 거의 평평한 루트이기 때문에 크게 힘든지 몰랐는데 오후 들어서는 산방산 어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문단지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낙타등을 타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코스가 상당히 좀
자주 빈번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날씨는 뜨겁지 따끔따끔한 폭염 아래 완전히 이거 바베큐 완전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을 생수를 한 1.5리터 먹었습니다. 오면서 1.5리터 먹고 콜라 500ml짜리 콜라 두 병 마시고 아이스 커피 이것도 한 500ml 되죠? 이것도 또 마십니다. 야, 오늘 아직도 해 떨어지려면 멀었는데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다 물로 다 이렇게 보충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117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위치가 쇠소각 인증센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쪽에서 인증을 마치고 법한 바당이죠. 그것에 인증을 마치고 이곳까지 14k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오후 햇살이 워낙에 폭염이 따끔따끔하게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구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필 구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구간이 좀 몇 개 만나가지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현재도 땀을 뻘뻘 흘리고 아주 소금이 짭짤하게 아주 얼굴에 그냥 보석보석하게 내려올 정도로다가 오늘 아주 땀을 상당히 지금 많이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피부가 한번 타면은 더 이상 안 탈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다가 최근에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죠. 더 이상 익을 데 없는 줄 알았더니만은 와, 이 올라갈수록 오늘 완전히 햇빛에 완전히 이렇게 아주 빨갛게 아주 그냥 이 완전히 익었습니다. 이렇게 와, 이 정도입니다. 완전 화상을 입은 겁니다 오늘. 진짜 폭염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오늘 밤새 또 쓰라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바베큐가 됐습니다. 자, 라이딩 145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표선 해비치 해수욕장 인증센터입니다. 자, 오늘 이동을 하는 구간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약 150km 가까이 이동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갈 수 있는 거리. 자, 내일 이곳에서 또 출발을 해가지고 제주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거리,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가지고 이동을 상당히 좀 무리를 했는데 벌써 7시 가까워지면서 이제 어둠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벌써 7시가 넘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저녁을 일단은 물회를 시원하게로 한 그릇 주문해 가지고 먹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오늘 이동 거리도 너무 많이 길었고 오늘은 좀 지쳐 있습니다. 사실 텐트 칠 힘도 없습니다. 아마 숙박업소를 찾아가지고 그럼 머무고서 아침에 일찍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표선 해변 주변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다시 원점까지 돌아가는 길은 3분의 1 지점이 남았는데 약 한 89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오늘 오전 중에 라이딩이 끝나고 오후에 배편으로다가 목포로다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현재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자, 제주도에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아침 6시. 지평선 멀리 붉은 해가 둥글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멀간 게 이글이글이글 하죠. 저쪽 우측에 보면은 성산 일출봉 인증센터가 보입니다. 자, 드디어 성산 일출봉 인증센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표선 해변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는 약 22km 거리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신선한 공기가 펑펑 내리는 가운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성산 일출봉 인증센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인증센터. 자, 작년에는 이곳에 왔을 때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고 막 해가지고 이쪽 안쪽에서 대피를 했던 이런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자, 현재 위치는 김영세기 해변 인증센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성산 일출봉에서 인증을 마치고 이곳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약 28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 제주도에 와가지고 작년 늦가을에는 비바람하고 뭐 이렇게 폭풍을 만나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지만은
이번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는 특별한 경우를 만났습니다. 자, 오면서 이 김영세기 주변에는 바람이 무척이나 강한 곳입니다. 오다 보면은 이 들판으로 온 바다까지 보면은 풍력 발전기가 아주 힘차게 돌아가는 이런 풍경을 늘 봤지만은, 자, 오늘은 바람 한 점 없습니다. 자, 갑자기 배경 화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기 하와이인가요? 동남아인가요? 자, 야자수 나무가 이렇게 울창한 숲길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도착한 곳은 함덕 서우봉 해변 인증센터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세기 해변에서 이곳까지는 한 8km 정도, 크게 멀지 않은 구간입니다. 자, 함덕 서우봉 해변에 오면 제주도 지역에서도 가장 또 특별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쪽 주변에 보면은 열대 우림, 야자수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는 이런 풍경도 볼 수가 있고, 유난히 또 물이 이렇게 잔잔하고 수심이 안에까지 보일 정도로다가 아주 맑고 투명한 이런 옥빛 바닷물을 볼 수 있는 곳,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목적지 24km 그 지점부터 해가지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제주 국제 여객선 터미널이 내려다 보이는 사라봉까지 왔습니다. 야, 자전거 길을 오면서 마지막 사라봉 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사라봉 어필을 올라오는 것이 왜 그래 힘들었던지 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도 상당히 좀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사라봉에서 약간 내려와 가지고 이제 내려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다 보이면 바로 앞쪽에 제주항 국제 여객 터미널이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배 타는 곳이 바로 저쪽이고, 환상 자전거길 234km 종주를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1박 2일 동안에 제주도 환상 자전거길 234km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아래쪽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서 다시 이제 목포로 나가는 방법으로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6부두에서 한 300m 이상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4부두에 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1시 40분 배가 이곳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목포 가세요. 예. 자, 자전거를 안쪽에다가 선적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이.